자, 이번에는 그 저기 5조 황태식 군 팀하고 6조 박지원 군 팀이 GitHub와 텐서플로우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수학을 통해서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갖췄고 그걸 이용해서 파트 4에서 실제로 인공지능 PCA 그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돌아가는 것들 그리고 히든 레이어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지를 이해했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실제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를 쌓은 거고 실제 그걸 이용해서 머신 러닝을 하고 인공지능 하려면 이 깃허브하고 텐서플로우를 꼭 알아야 돼요. 이제 그 내용을 먼저 사용해본 친구들이 클래스메이트가 설명해 줄 테니까 필요할 때 이걸 보면서 따라하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5조 팀장을 맡게 된 기계공학부 황태식이고, 옆에는 저희 팀원인 김명준 군입니다. 저희 팀 역할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저는, GitHub를 처음 사용한 뉴비로서, GitHub가 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런 거를 소개글이랑, 그리고 그 프로젝트 내용을 초안 작성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레포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김명준 군은 GitHub를 사용해 왔던 유저로서 그래서 좀 전문적인 내용인 뭐 브랜치나 마크다운 작성법 같은 그런 내용들을 저에게 설명해 주고 프로젝트에서 설명하고 그 내용들을 GitHub 내 프로젝트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itHub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저희도 프로젝트를 이제 작성을 해서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같이 프로젝트를 리드다운 파일에다가 작성하면서 만들었고, 실제로 저와 김명준 군은 뭐 따로 작업 환경도 다르고 한데, 이렇게 GitHub라는 공간 안에서, 협업을 할수 있었다라는 게이 GitHub의 가장 큰 장점이자 의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따로 사적으로 만남을 가지진 않았지만 GitHub라는 장소 안에서 이렇게 제가 소스를 주면은 초안을 주면은 김용준 군이 이거를 마스터로서 직접 이제 저희 저장소에다가 이렇게 프로젝트 내용들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김용준 군이 직접 이렇게 GitHub에 대한 주요 용어들 저 같이 조사했고 이 내용들만 알아도 GitHub을 사용하는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알수 있다라는 것들을 뽑아서 제시했고 그리고 이 Git을 사용하기 위한 주요 명령어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들은 다이 블로그에서 출처를 해왔고 뒤에 레퍼런스에서 인용글을 썼습니다. GitHub의 장점 GitHub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마크다운이라는 것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마크다운의 장점은 텍스트 파일로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간결했고 그리고 별도의 도구 없이 작성을 했다 가능하다라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이었고 단점으로는 텍스트 파일이다 보니까 그 제대로 된 표준이 좀 없었다 그리고 좀 그리고 약간 다양성을 표현하는 데좀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GitHub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제 실제 예제를 통해서 설명해 보고자 하면은 일단 저희가 팀이 직면한 문제 상황들을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 상황이 만약에 보스턴 에 있는 주택 가격에 대한 리니어 리그레이션에 대한 모델링을 하고 싶다라는 게 저희의 문제 상황이었다면은 저희는 그냥 GitHub에 들어가서 그냥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치고 저희 작업 환경에 맞는 코드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인용해서 활용하기만 하면은 저희는 리니어 리그레이션에 대한 아무런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는 이제 GitHub를 저희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수님께서 직접 제시해 주신 GitHub 파일을 레지스토리에 들어가서 코드를 인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디 들어갔지? 파이썬이죠. 이거죠. 보시면은 실제로 여기에는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을 깐 것도 아니고 뭐 제가 그렇다고 선형 회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지만 GitHub에 대해 여기 검색창에 그저 리니어 리그레이션 쓰고 그리고 GitHub에 저희 이 모듈 환경에 맞는 그런 코드를 올리기만 해도 이렇게 저희가 직접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GitHub가 이렇게 유용하다라는 것들을 하고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고 이만 저희 배웠던 점들 이런 거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를 통해 배웠던 GitHub를 하면서 배웠던 점은 언제나 그 팀원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업데이트할 수 있었다라는 점 매우 매력적이었고 이런 GitHub라는 정보 공유 SNS 같은 그런 거를 직접 활용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였습니다. 혹시 네, 저는 또 아이캠퍼스에서만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제 GitHub라는 도구를 통해서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학우분들이 GitHub를 좀 더 배워서 GitHub를 통해서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5팀, 6팀.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게 지금 블라이트 준이 김명준 군이구나. 공개 먼저 하고 더 궁금한 건 아이캠퍼스 Q&A에서 질문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저기 6팀 박지원 군 팀이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이 친구들도 다 초보자인데 어떻게 써봤는지 그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발표할 6팀, 저는 팀장 박지원입니다. 저는 과제 수합과 또 텐서플로우의 기초를 정리하였고 정정환 씨는 텐서보드 세이버 부분을 정리하였고 저는 이제 텐서플로우의 세이버랑 이제 보드 부분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텐서플로우의 그 신경망 부분을 정리해왔습니다. 저는 앱리스트 쪽 관련 조사했습니다. 네, 텐서플로우는 머신러닝에서 있어서 제일 유명한 라이브러리인데요. 그 파이썬에서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동기랑 이론적 배경을 두 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텐서플로우와 머신러닝을 왜 하느냐. 머신러닝이 멋있으니까 텐서플로우가 유명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수업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텐서플로우 설치하려면 이거를 따라서 파이썬 사이트에서 파이썬 9 버전을 다운받고 그리고 PIP 콘솔에 PIP 인스톨 커맨드로 PIP 인스톨 텐서플로우를 치면 텐서플로우가 인스톨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기 귀찮으시다면 구글의 온라인 텐서플로우 컴파일러를 치시면 바로 위에 뜹니다. 여기서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텐서플로우에서 헬로 텐서플로우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자면 tensorflow.constant 안에다가 스트링 헬로 텐서플로우라는 친구를 넣어주시면 아 똥컴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똥컴이니까 넘어갑시다. 오 쉣 자 계속해. 컴퓨터가 안 좋네요. 자 다음 수업이 있는데 이거 큰일 났다. 자 따로 하자. 그러면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누가 발표자가 누구야? 자 발표는 저기 팀장이 혼자 발표할 수 있지? 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끝내자. 지겠다. 아 지금 그래요. 오늘 그 발표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다음 수업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따로 딴 방에 가서 녹화를 하도록 하자. 오케이. 수고들 했어요.